요즘 식물 금쪽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습도가 굉장히 높아. 비가 오잖아. 그래서 식물들이 죽을 수가 있어. 장마철이지? 내가 한번 보여줄게. 금쪽이들 잘 봐봐. 습도계인데 지금 80%지.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는 습도이긴 하거든. 그런데 너무 높다. 내가 오늘 금쪽이들 위해서 다 알려주도록 할게. 금쪽이들, 이 식물은 크테난테 아마그리스라는 식물이야. 굉장히 크지? 이 식물이 싱싱할 수 있는 이유는 토분 때문이야. 그리고 흙에 모래가 많이 섞여 있어. 그래서 이 식물은 아마 안 죽을 거야. 습해도 살아. 이런 식물들도 굉장히 잘 자랐지. 이거 봐봐. 뿌리 봐봐. 너무 신기하지? 새싹 난 거 봐봐. 너무 신기하지? 너네 꼬부리 호야 없지? 얘 꼬부리 호야라는 건데 번식했는데 자랐어. 호야 마틸다도 있다? 친구들 내가 호야 마틸다 한번 보여줄게. 너네 놀랄 거야 아마. 이거 봐봐. 너무 멋있지? 호야 마틸다. 너네 이거 없지? 호야 마틸다다. 부럽지? 호야 마틸다. 이것 봐봐. 휘커스 델토이데야. 놀랍지? 새싹 난 거? 아, 오늘 주제가 습도였지? 습도가 높으면은 얘네가 너무 어려워. 키우기 어려워. 왜냐면은 이런 나무 형태를 가진 애들은 즙이 있잖아. 이게 무르기 시작해. 이게 두꺼운 잎사귀들이. 근데 이런 얇은 잎사귀는 습도가 높으면은 이파리로 물을 먹어. 그래서 괜찮아. 여기 보면은 이런 다육이들 있지? 다육이. 이런 다육이들은 습도에 매우 취약해. 이렇게 잎이 두꺼운 애들은 비 올 때 물 주면 안 돼. 너무 크지, 새싹. 그리고 친구들, 최근에 나 정리 좀 했어. 그래서 이 스킨덥서스도 합식하고 얘도 좀 이렇게 정리를 좀 많이 해줬어, 애들을. 너무 귀엽지? 얘 한번 물 말려서 죽이려다가 살렸다? 레르베리 선반 하나 뺐고 습도가 높으면 통풍이 안 돼. 그래서 선풍기 틀어줘야 돼. 바람 한 점 없지. 네, 바람 틀어볼게. 그래서 이렇게 바람 틀면은 이건 너무 좀 오버한 것 같고 대충 이렇게 바람이 불어. 이거는 좀 아니야.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흙이 금방 마르겠지. 증발되잖아. 여기 있는 물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증발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과습이 없어진다는 거지. 그럼 금쪽이들은 비 올 때 어떻게 물을 줘야 되지? 습하잖아. 습하니까 물을 안 주면 돼. 우리 너무 쉽지. 너무 당연하지. 그러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줘야 하는데 목이 안 마르면 어떻게 해? 물 안 줘도 되잖아. 식물에게 물 안 줘도 안 죽어. TMI이긴 한데 내가 화분 하나를 짱 박아놓고 까먹어버렸어. 이 필로덴드론 미칸이라는 식물인데 번식한 거였어. 근데 한 세 달 정도 지났을 거야. 물을 안 줬는데도 안 죽더라고. 왜 안 죽냐면은 잎사귀와 줄기에 물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식물이 습도로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비가 오면 습도가 거의 100%가 되잖아. 그럼 이 식물들이 잎사귀로 이렇게 물을 먹을 수가 있어. 뿌리가 건조해야 돼. 통풍이 잘 돼야 돼. 그런데 우리 금쪽이들이 물을 딱 줘버렸다.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야. 비 올 때 물 어떻게 줘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물 안 주면 돼. 우리 목 마를 때 물 먹지만 목 안 마르면 물 안 먹을 수 있잖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야. 이미 죽어버린 식물은 어떻게 해? 우리 금쪽이들 자주 하는 고민이 식물을 키우다가 장마철에 죽여놓고 어떻게 살리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딱히 살리는 방법은 어렵고 그냥 새로 사면 돼. 그래서 이번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음 해에 더 잘 키우면 돼. 그 전에 식물을 접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가장 현명한 거는 비 올 때 물 주지 않는 것이고 바람을 이렇게 쐬주면 돼. 그리고 나처럼 토분과 돌멩이를 많이 섞으면은 어떤 환경 변수에서도 크게 충격을 받지 않아. 나 최근에 얘한테 물 줬거든. 근데 아마 안 죽을 거야. 왜냐면은 토분에 돌멩이를 많이 섞었으니까. 그래서 장마철도 중요하긴 한데 겨울철에도 물을 줬는데 물이 안 말라서 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물을 사용하잖아. 근데 그 외에도 자연적으로 증발을 해서 물을 없애야 돼. 실내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토분과 돌멩이를 사용하는 것이고 실외에서는 바람도 불고 햇빛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토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오히려 플라스틱이나 큰 화분이 더 유리하겠지. 물이 잘 안 마르니까. 그래서 내가 식물을 어느 위치에 놓는가에 따라서 화분의 재질과 크기, 통기성을
고려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통기성을 높게 해서 물을 자주 주면 식물이 안 죽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대충 키우면은 한 6개월 잘 키우다가 장마철에 다 녹아서 없어지고 겨울에 다 죽을 수가 있어. 근데 나처럼 이렇게 3년 키우려면은 흙에 돌멩이 많이 섞어주고 토분 이용하면 돼. 그리고 선풍기 같은 거 솔직히 안 쐬줘도 돼. 장마철에 물 안 주고 대충 키워도 다 잘 자라더라고. 그래서 금쪽이 처방 알아봤어. 습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친구들도 장마철 식물 관리 조심해. 마지막으로 금쪽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금쪽이들, 내가 예전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식물을 잘 키우려면은 화분 크기와 돌멩이를 얼마나 섞었는가에 따라서 식물 키우기가 결정돼. 근데 이걸 안 알려주니까 사람들이 식물을 다 죽이는 거야. 대충 키워도 돼. 대충 키우고 돌멩이와 토분만 있으면은 안 죽어. 토분 아니어도 구멍 뽕뽕 뚫린 화분 있지. 그러니까 대충 화분의 뿌리에 바람, 통기 이것만 중요하게 하면 돼. 그러면 안 죽어. 그러니까 습도가 높든 물의 증발이 낮든 아무튼 뿌리가 안 썩어 죽어. 통기가 좋으면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키우면 돼. 대충 키워도 돼. 근데 우리가 화분 크기를 늘리고 분갈이 잘못하고 하면은 이제 그 규칙이 깨져버리니까 이제 죽는 거야. 그래서 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분 크기 통기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습도가 높으면은 물이 안 말라. 그래서 습도 높을 때 물 주면 안 된다. 너무 쉽지? 그래서 오늘 결론, 비우면 습도가 높아. 그러면 습도 높으면 물 주면 안 돼. 근데 습도 높아도 예방하려면은 애초에 돌멩이를 많이 섞어야 된다. 그러니까 봄에 방심하지 말고 봄에 분갈이 할 때 애초에 장마철, 겨울철을 생각해서 돌멩이를 많이 섞는다. 세 번째는 선풍기 틀어준다. 네 번째는 죽으면 포기하고 새로 산다.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눌러줘. 영상을 시청해줘서 고마워. 금쪽이는 뭘 제일 좋아해? 나는 엄마 몰래 식물 사서 집에 몰래 진열해 놓는 걸 가장 좋아해. 그런데 최근에 식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우선은 내가 지금 백수여서 돈이 없어. 그리고 식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상식적으로 구매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와, 부럽다. 백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백수는 별거 없고 그냥 돈 벌다가 안 벌면 백수가 되는 것 같아. 금쪽이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아니, 하고 싶은 일은 딱히 없고 이제 백수 상태를 지속하면서 그냥 식물이나 키우고 싶어.